혼성 그룹계의 레전드 되겠습니다.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요. 그룹 자자의 유영 씨, 조원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카메라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대로. 한 분씩 네, 한번 요요요 예. 네.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자의 메인 보컬과 리더를 맡고 있는 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자의 메인 래퍼 조원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예.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많이들 지금 보고 계시고 라디오 많이 듣고 계신데 지금 이렇게 저 좀 영광입니다. 아, 이게 그 노래의 주인공들하고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네, 진짜. 궁금한 것도 너무 많아요. 라디오는 한 얼마 만에 오셨어요? 저희가 생방으로는 23년 만에. 예? 생방은 지난번에 두 달 전에 사실 라디오 녹음은 하고요. 녹음은 한번 했는데 어머. 이렇게 생방은 저희 생방에다가 카메라까지 참 신선하네요. 예. 예. 지금 6587님께서 자자의 재결합 소식은 들었는데 2시 반에서 자자를 만나다니 전 진짜 대박입니다. 너무 반가워요 해주셨고요. 이은정님이 학교 다닐 때 자자의 버스 안에서 안 듣고 다닌 사람 있을까요? 마이마이의 카세트 테이프 늘어지도록 듣고 다녔어요. 생각나죠? 마이마이는 S사죠. 마이마이. 그리고 우리가 G사. 그거는 그거는 S사 저기 일본. 그리고 저기 그 G사가 아하. 아하. 그리고 D사. D사가 요요. 우리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옛날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나온 건 요요예요. 그래서 변진섭 형님이 이거를. 김남희님이 24시간 오. 저는 요즘도 매일 출퇴근길에 버스 안에서를 들어요. 오늘 기대만발입니다 했는데 제가 오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도 자자의 버스 안에서 또 나왔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다시 또 많이 맞아요. 들어주시더라고요. 진짜 스테디셀러인 것 같아요. 들어도 들어도 저희 신나요. 저희가 라디오를 쭉 하면서도 저도 DJ를 꽤 오래 했거든요. 한 17년, 8년 정도 했어요. 근데 한 번도 뭐 그냥 잊혀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노래가. 그렇죠. 자, 그럼 이 노래는 저희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고 지난 3월에 슈가맨 시즌3 마지막 슈가맨으로 등장을 했었어요. 왜 안 나오냐 안 나오냐 진짜 많이 기다렸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분들이 1 시즌 1 이때는 왜 이때는 안 나오고 3 때 나왔는데 그럼 그 앞에도 출연 요구는 있었는데 안 했겠죠. 많았었죠. 네. 근데 그냥 안 했다고. 네. 왜 왜 안 나오셨어요? 그냥 너무 이제 이 길이 안 저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 지 너무 오래됐고 20여 년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그런 무대를 내가 다시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 예전처럼 그렇게 보여주지 못하면 굳이 제가 할 명분이 없었던 거죠. 그냥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고 또 제 생활권 내에서 괜히 또 불편함만 생기고 그냥 그래서 좀 고사를 하다가 이게 시간의 흐름이 그냥 저도 이렇게 좀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 시즌 5년이나 됐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이 3까지 갔는데 그 5년 동안에 제가 서서히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그러면은 조원성 씨도 그랬나요? 아니요, 마음이? 저는 나가고 싶었는데 누나가 안 나가. 그래 이게 팀이 돼야 되니까. 네, 저는 계속 나가고 싶었는데. 네. 또 왔대 누나. 연락 왔구나. 나가야 되겠다 했는데 누나가 이제 마음을 못 여니까 누나가 이제 하는 그 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가고 싶었어도 못 나갔었어요. 기다렸네요. 그럼. 기다렸죠. 예. 근데 마지막을 피날레를 장식하기 그러니까. 멋있었어. 근데 그럼 슈가맨 그 전에는 서로 이렇게 뭐 연락을 하거나 왕래는 좀 있으셨나요? 두 전혀. 주미도 그냥 몰랐어 그냥. 전혀 없었어요. 연락도 안 하고. 네.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정말 오랜만에 뵙겠네요. 그러면.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진짜 한 23년 만에 저희가 얼굴을 봤잖아요. 네. 어제 본 사람처럼 반갑게. 반갑지도 않아요. 그냥 어제 본 사람 같아요. 그냥 너무 뭐 그냥 똑같아. 야, 오랜만이다. 이것도 아니고 아니야. 왔어? 왔어? 연습실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어머, 어머. 첫 연습실에서 이제 연습실. 그래 연습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연습하는데 연습실에서 첫 만남을 몸이 기억하는 거야. 만났는데 왔어? 네. 왔어? 누나 왔어?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불이 이제 100개가 들어왔어요. 100불. 예, 100불. 어떤가요, 기분이? 나는 좀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래, 100불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 근데 뭉클하죠. 뭉클했는데 네. 사실 이 노래는 좀 끊임없이 이렇게 꾸준히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도 이렇게 좀 들었
좀 구나. 예, 그래서 조금 아 백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기대는 했었다. 약간 네 기대는 했었는데 진짜 나오니까. 혹시 라디오 같은 거 듣다가 그 노래 딱 나오면 지금 이거 부른 사람이 난데 뭐 이런 생각도. 제 예전에 있었어요. 네. 인터넷 같은데 저희 때는 인터넷 그게 없었잖아요. 네. 예전에 이제 뭐 요즘 자자 버스 안에서 부른 사람들 뭐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나머지 잘 지내고 사업하고 지내요 그렇게 딱 했는데 그 밑에 또 대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뭐라고요? 야 네가 자자면은 나는 서태지다. 아, 조원장님이 직접 썼는데. 좋은 의도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부터 댓글을 안 봐요. 재밌네요. 박민서님께서 두 분이 진짜 남매 같다고. 진짜? 현실 남매 예. 같은 느낌이다. 예. 원래는 4인조였죠, 자자가. 네. 예. 근데 그 이제 나머지 그럼 다른 두 분은 어떻게 소식을 좀 들으셨는지. 소식은 알고 있는데 네. 네. 역시 연락은 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 그분들도 이제 생활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영주는 지금 수영 코치를 하고 있어서 너무 멋있다. 근데 슈가맨 때 너무 나오고 싶었다고 들었는데 그때 이제 도쿄 올림픽 준비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나오고 싶었는데 못 나왔다고. 사정이 있었군요. 다. 나왔어도 될 뻔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도쿄 올림픽이 안 되니까. 그렇긴 하죠. 좀 아쉽죠. 예. 그때 무대 함께 했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조원상님 그리고 유영님 이렇게 두 분이 자자를 다시 결성합니다. 그리고 23년 만에 신곡이 나왔습니다. 청취자 김은영님이 진지게 좋은 노래 더 많이 들려주시지 이제라도 자자의 새로운 노래 듣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제목이 우리 함께 맞지요? 네. 네 맞습니다. 어떤 이게 어떤 곡입니까? 미디움 템포의 신나는 댄스곡인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네. 우리 옛날 스타일인 거 알죠? 맞지. 네. 우리 옛날에 우리 데뷔할 때 라디오 가면 DJ가 네. 물어봐 이거 어떤 노래예요? 그럼 이게 미디어 템포의 발라더로 저희가 스페니시안 락을 갖고 왔고요. 요즘 친구들은 뭐라고 해요? 포스트 모던하게 이게 진짜 옛날 네네. 이게 옛날 방식이었어 라디오 방식. 난 이게 익숙한데. 그러니까 우리 밖에서 마치고 온 건데. 되게 익숙한데. 요즘은 뭐라고 얘기해요? 요즘은 그냥 뭐 좋은 노래예요 이렇게. 네네. 유영 씨가 작사 프로듀싱을 했다. 네네. 네. 조현상 씨는 나는 그냥 숟가락만 얹었다라고. 인터뷰를 했다는데 누나가 이제 교수잖아요 지금 학교 예. 학교 교수님이시고 네 교수를 하고 있어서 정말 잘 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불러라. 아니 그럼 유영 씨는 무슨 교수님이신 거예요? 아 저희는 K-pop 전공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공연 제작 수업을. 아 그러면 이쪽 일을 그냥 아예 안 하신 것도 아니네. 계속 하셨네요 그냥. 그렇죠. 제가 필드에 있지만 않았지 관련된 일은 계속 하고 있었던 거. 그 막 보컬 트레이닝도 하고 막 이렇게. 네, 친구들을 키우고 있네요 계속.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 노래를 이제 조원상님은 숟가락만 얹고. 그렇죠. 누나가 작사를 다 하고 네. 이제 저한테 이렇게 이제 랩메이킹을 해가지고 잘했어요. 줬죠. 그러면 23년 만에 나온 신곡인데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자자의 우리 함께라는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더날 같은 나루루도 보내 더덜 집에 돌아오네. 술 한 잔에 세상을 원망해 대체 난 어떻게 살라고 이래. 저 하늘에 대고 외치고 또 외쳐 이렇게 또 나를 내치고 또 내쳐. 세상은 어둡고 사나운 것 같아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아. 세상의 어둠이 우리의 길을 막으려 해도 우리의 삶 세상에 넘쳐나는 미움이 이제는 바꿀래 믿음과 배려로 고개를 들어줘 하늘을 봐 서로에게 다른 빛이 되어봐. 우리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세상의 어둠이
잡아줄게. 넌 다른 손을 뻗어 누군가의 손을 잡아. 우리가 힘을 모아 만들어갈 세상. 빛이 모여 정말 아름다운 세상. 그런 세상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 속에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어두웠던 세상들을 밝게 비춰줄 거예요. 함께 이 노래는요 지금 꼭 필요한 노래네요. 힘을 주는 노래네요. 너무 좋죠. 와, 김두래님이 우리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이 가사가 우리는 코로나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들립니다. 지금 딱 시대에 맞는 노래. 6332님께서 노래가 너무 좋아요. 통화 연결음으로 좋아요. 해야겠어요. 7737님께서 달려라 하니 느낌도 나네요. 힘들어도 이겨내는 하니. 그래. 그러네. 아니 그 유영님이 이제 이 팀의 리더와 메인 보컬을 맡고 있잖아요. 네. 유영님 그러면 그 슈가맨도 이제 계속 안 나오시고 고사하시다가 네. 이제 슈가맨 3에서 감동을 받아서 이제 난 제대로 한번 이제 해봐야겠다 자자를 뭐 이런 마음을 먹게 되신 건가요? 사실 저 설득하실 때 하시던 말씀이 나오시는 분들마다 처음엔 고사를 하시다가 막상 하시고 나시면 막 아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런 그런데 막연히 알 것 같았어요 어떤 느낌인지 어떤 마음인지. 그런 느낌이겠지 했는데. 아 이거는 생각했던 거 이상의 감동이 오는구나. 오라 감동이라고 표현한 거 만감이 참 교차하면서 많은 감정들이 들어요. 그래서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예. 이번에 그냥 나온 김에 뭐 얼마나 뭐 활동을 뭐 우리가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래 우리가 기념사진 찍듯이. 그래 뭘 하나를 좀 남겼으면 좋겠어. 우리가 23년 만에 그래도 자자라고 다시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스페셜 앨범으로 한번 준비해보자. 근데 요즘에 시기가 또 이렇고 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이러니까 그냥 우리 나이에 할 수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가사가 해서. 참 예뻐요. 누나가 다 조원상 씨는 네. 저 랩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96년에 랩을 하시던 분이 이런 요즘 랩을 한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정말 타고난 거죠. 뭐. 이런 자존감 좋아요. 자기의 랩 스타일을 그럼 바꿔야죠. 96년만 해도 누저 머리는 아침에는 거리에서 요즘에도 그런 박진영 씨는 지금도 그런 랩 하잖아요. 이런 랩이란 말이야. 나도 지금 2초를 못 고쳐. 근데 이게 그래요. 그건 아니고요. 누나가 지금 후배 양성을 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요즘 숟가락만, 아이가 숟가락만 얹었다고 했잖아요. 해줬죠. 누나가 다 해준 거예요. 훌륭하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자자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노래 버스 안에서 있잖아요. 이 얘기로 좀 문자를 받아보려고 명곡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저희가 특별한 순서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버스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내버스, 고속버스, 스쿨버스, 통근버스 다 좋습니다. 버스 안에서 내가 겪은 에피소드 보내주세요. 자자의 버스 안에서 노래처럼 그 좋아하는 누군가를 네, 고백은 못하지만 계속 봤던 소녀가 네. 있고 소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좋고 뭐 버스 타고 가다가 김치국물 흐린 얘기도 좋고 급정거하는 바람에 절로 막 이렇게 뒹굴었던 얘기도 좋고 이런 거 보내주세요. 있잖아 그런 얘기. 샵 8001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사연 채택된 분들께 저희가 꽃바구니 보내드릴게요. 자 이 자자를 더욱 빛나게 해줄 자체 발광 토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체 발광 토크 하나. 자자는 사실상 1년 정도 활동했다. 1년 활동한 것 치고는 임팩트가 너무나 강합니다. 그리고 23년간 이 노래는 불려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노래인데요. 예. 자 그러면은 일단 자자라는 팀명과 관련해서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첫 번째, 멤버 모두가 잠이 많아서 그만 자고 일어나 새롭게 시작하자.
이래서 자자다. 노래 잘한다는 소문이 자자에서 자자다. 자자 손손 유명한 팀이 되자. 난 이 얘기는 들어봤거든요.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들어봤구나. 내가 얘기해줬잖아. 잘 안 들어서. 그래서 자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3번인가요 그러면? 3번은 누나가 이제 방송용으로. 좋게 만들었구나. 좋게 만들. 자자 손손 대대로 소문이 자자한 그룹이 되자. 이건 누나가 이제 한 거고. 원래는 잠이 많아가지고 시작 의미예요. 시작 의미. 예, 지금 자. 유영 씨 표정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요. 뭐라는 거야. 유영 씨 얘기해 보시죠. 자자 손손으로 가자 그럼. 자자 손손으로 정리하자. 네. 그리고 이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자. 뭐 자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 자예요. 그리고 이제 또 뒤에는 이제 포장을 해서 자자손손 대대로 소문이 자자는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영문으로 표기할 때 그러면은 왜냐면 이 저기 저희 또 뒤에 이렇게 보면은 ZAZA거든요. Z가 뭐예요? ZAZA인데. 제가 예전에 어디선 JAJA였거든요. 이게 원래 아닌가요? 아니에요. 원래 이 자자예요? 네. ZAZA. 이거 Z도 졸릴 때 Z. 그러네. 그런 것 이런 거 있잖아요. 조원상 씨는 누가 봐도 분명 같은데요. 맞죠? 네. 근데 유영 씨도 본명이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도 본명이 맞아요. 그렇구나. 외자예요? 외자예요. 영희 누나. 영희 누나. 영희 누나. 우리 영희. 제가 원상 씨한테 좀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 영희 누나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혼나요. 진짜로 아직도 진짜 계속 혼나고 있어요. 센 누나네. 센 누나. 센 누나. 그냥 요즘 그 센 언니들 있죠. 센 네. 언니. 그냥 딱 센 언니. 그렇구나. 옛날에 23년 전에 네. 이제 조원상 씨가 굉장히 애기고 이러니까 철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누나가 옆에서 그러면 안 돼 원상아. 그러면 안 돼. 계속 이랬을 것 같아요. 그게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남아 있고.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저희가 진짜로 꼬 얘기하는데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요. 누나랑 저랑. 맞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딱 보시기에도 네. 풍기는 이미지가 좀 많이 나 보이네요. 내가 보니까 약간 어버 키운 느낌도 있어요. 맞아요. 누나가 근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큰 누나로 이제 기억이 이제 있으니까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재밌다. 네. 진짜 저도 이제 벌써 이제 저희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네. 아직도 그냥 철없는 동생 그냥 꼬맹이 같아요. 어렸을 때 보면 그렇게 그 처음에 그룹 하려고 그럼 만났을 때 서로의 첫인상은 어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연습실로 그 녹음실로 이제 처음에 누나를 만났 녹음실에서 만났거든요. 예, 예. 녹음실에 들어가는 순간 음악이 없는 목소리만 나오는 그 팝송이 싹 나오는 거예요. 아, 이 노래 너무 좋다. 근데 누나가 부스 거기 안에 앉아가지고 그냥 혼자 부르고 있던 거. 와, 저 누나, 저 사람 진짜 노래 잘한다. 그게 첫 느낌에서 너무 진짜 이제 하늘에 있는 그런 노래를 잘하는 사람으로. 네네네. 그렇게 생각. 하늘에 천상의 목소리 이래야 안 혼나거든요. 천상의 목소리. 천상의 목소리가 막 흘러 나오는. 유영 씨는 원상 씨 처음 봤을 때 어땠나요? 기억나실 거 아니에요? 원상이 뭐 춤 되게 잘 추는 친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는 오디션을 같이 봤어요. 제가 먼저 들어와 있고. 네, 들어와 있고 이제 나머지 멤버들이랑 같이 나와 함께할 파트너들을 골랐구나. 그쵸, 골랐죠. 원상이 그래서 좀 냉정하게 봤던 것 같아요. 오디션을 보는 그럼 실력으로 뽑았네. 네, 그래서 춤을 그때 뭐 댄스 경연 대회도 나가고 막 춤을 잘 춘다 그래서 거기서 유영 씨는 이미 그 당시에도 좀 약간 선택받은 약간 실력가였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실력은 또 어떻게 처음엔 시작한 거예요, 유영 씨는? 저는 이제 가수가 꿈이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어디 오디션을 직접 보러 다니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인의 이제 추천으로 한번 좀 와보겠니 해서 만나서 노래 한번 해볼래 해서 했더니 바로 시작하자 이렇게 돼서. 근데 그 우리 노래 보면은 약간 그 지금도 목소리에도 보면 세련됐거든요. 네. 네. 그래요? 그 노래 가사에도 아니야 난 괜찮아 이런 거. 저만의 약간 딕션이 때. 있죠. 네. 이거는 넘사벽이죠. 아무도 못 따라하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디 노래방 가서도 꼭 아니야 난 괜찮아 이렇게 따라하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잘한다. 그렇게 불렀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로 23년 동안에 그 수많은 분들이 제 모창을 하시는데 다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넌 너무 이상적이야. 아니 아니야 이렇게 아니야 난
괜찮아.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네. 아,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그렇게 불렀구나. 96년 가을에 1집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나와서 이제 대박이 나서 4개월 동안 계속 1위 후에 오르는데 그때 라이벌 팀들이 대단합니다. 안재욱의 포에버. 엄정화의 배반의 장미. 네. 자자의 버스 안에서 뭐 이런 거 이 노래들이 막 각축을 벌이는데 어땠었습니까? 아마 아, 좀 대단한 스타들하고 이제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셨었는데 그때 원래 저희가 이제 아 이제 우리가 1위를 하겠구나. 저희 가요 프로에서 1위 못한 건 아시죠? 아 그래요? 못 해봤어요? 1위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12주인가 거의 3, 4달을 1위 후보만 한 거예요. 그래. 근데 사실 그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1위 후보는 매주 나가야 되니까 방송 3사를 매주 아. 1위 후보니까 매주 출연해서 너무 좋은데 이제쯤엔 하겠지. 우리 1위 하겠지. 했을 때 이제 안재욱 씨가 갑자기 사랑했던 그치. 와 2주 만에 1위 빵 터지면서 그냥 앞머리 그게 긴 걸로 네, 이게 한쪽 아. 딱 가리시고 좀 될라 하면 누구가 나오고 누가. 네. 근데 원래 2등이 더 좋아. 맞아 맞아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는 굉장히 오래 그걸로 활동을 퍼산에서 엄청 오래 활동을 했죠. 근데 이때도 참 그런 게 그 혼성 그룹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는 좀 많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혼성 그룹에 대해서 별로 이게 뭐 낯설다 이런 게 없었었어요. 그때 이제 업타운. 그렇죠. 업타운 그리고 있었어요. 자자. 버그는 남자 가수지. 남자 가수들. 네. 근데 이제 음악 삼국 시대로 무대를 꾸민 적이 있어요? 아 맞아요. 그때 업타운이 백제, 자자는 신라. 웃긴데. 와 이걸 어떻게 고구려 아셨지? 시대로 무대를 꾸몄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아셨지? 이런 기사가 있었대요. 아 그래요? 우리 작가님들이 사실 제가? 아버님이 다시 흥신소 같은 거 하세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뒷조사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네. 정말 이게 네. 그. 음악방송에서 매주 1위 후보들 세 팀이 그 컨셉을 잡고 테마를 정해서 이렇게 무대를 꾸미는 그런 거였는데 이때는 삼국시대였어요. 테마가. 그래서 저희가 신라, 업타운이 백제, 버그는 고구려를 했죠. 그런데 이제 다른 팀들은 약간 느낌만 왜 그냥 그런 문양 뭐 이런 것만 옷에다가 이렇게 약간 좀 넣고 이랬는데 세상에 저희는 저기 정말 꽁털 꽂고 덧버섯까지 다 벗은, 꽁털 벗은 신고 야 의상실에서 다 빌렸겠다. 제작했잖아. 제작을요? 네. 계량 한복을 입고 저걸 쪽머리를 하고 그게 예뻤을 것 같은데 왜? 아니요. 그 버스 안에서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세상에 노래방에 그 영상이 하필이면 그 영상이 신라시대 버스가 무슨 일이야. 네.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가지고 그 영상이 나와요. 버스 안에서만 틀면은 그 영상만 나와요? 나와요. 꽁털 꽁털 야 재려봐야 되겠다. 노란색.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싫거든요. 네. 어쨌든 이 자자의 버스 안에서는 정말 지금까지도 늘 사랑받는 노래가 됩니다. 이런 노래의 주인공이면 사실은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원석 씨, 원상 씨는 어때요? 그 이렇게 노래가 나는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도 그냥 계속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고 살았어요. 아 이게 진짜로 명곡이구나 이걸 느낀 게 저희도 이번에 슈가맨 나갔을 때 찍고 나서 집에서 이제 슈가맨을 시청을 했잖아요. 처음에 바로 드르릉 그거 난데 소름이 진짜 너무 예전 음악 같지 않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명곡이구나 지금까지 사랑해주는 이유가 있구나. 근데 이 명곡을 유영 씨는 원래 안 부르고 싶어 했어요. 왜요? 저는 좀 어릴 때 약간 고지식했어요. 애가 고지식하라고. 네, 그래서 그 이 가사가 너무 유치한 거예요. 아니야, 난 괜찮아. 너무 애가 갑자기 뜬금 너무 너무 좋아 죽겠어 이런 직설적인 표현. 너무 너무 좋아 죽겠어. 내 부분을 유치하다고 얘기하는. 너무 싫은 거야. 뭐 그리고 오글오글 했구나. 오글오글 했죠. 그리고 20살이 넘었는데 학교 가는 버스 아닌데. 안에서 막. 같은 여자는 그 애를 좋아해.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여자가 아니야 난 괜찮아 나도 남자친구 없어 막 되게 없어 보이고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쵸. 아 노래가 나 없어 보였구나. 되게 싫었어. 싫었어 저는. 그래서 너무 그 노래가 가사가 조금 좀 유치하다 생각해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유치함이 통한 그래, 거예요. 나는 아니 근데 그 가사에 정말 대단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어요. 뭐 어디에요? 네 눈빛만 보고 너에게 말 걸어줄 그런 여자는 없어. 아,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이에요. 나는 모든 거봐 안 유치하죠. 아니 정말로 버스에서나 정류장에서 늘 보던 소녀가 있어. 그리고 그 소녀의 교복을 보면 그 소녀가 어떤 학교인지도 다 알아. 하지만 그 소녀가 누군지
그리고 그 소녀에게 말 붙일 용기가 없어. 그 아침에 이제 그 소녀를 그냥 보고. 아픈 사연이다. 그 소녀를 보면 너무 하루나 있었어. 좋아. 있었던 이거 실화 같은데. 네. 그래서 이 노래를 안 됐나 보다 사람. 우리 저기 유영 씨는 고등학교를 여고를 나왔나요? 네, 저 여고 나왔어요. 여고 광고. 청량리의 생활중심 미주상가 단지내 주민센터와 오피스텔 954실 규모로 생활이 특별해진다. 동북부의 교통중심 청량리역 GTX 멀티노선을 추진 중인 광역교통망으로 도시가 빨라진다. 미주상가 그 화려한 변화의 완성 힐스테이트 청량리역 오피스텔 6월 오픈 예정 1600-4880 현대건설. 자, 오늘 소개할 상품은 광주 태천 토마토예요. 누가 뭐래도 토마토, 태천 토마토, 토마토, 맛도 좋은 토마토, 광주 태천 토마토, 육질 최강 토마토, 당도 높은 토마토, 고품질 토마토, 광주 태천 토마토. 광주시의 맛과 건강 책임지는 친환경 토마토, 태천 토마토, 광주시 태천 토마토. 수원을 대표했던 갤러리아 바로 그 자리. Great change. 이탈리아 대표 디자이너 파비오 노벤브레와 태영 건설이 함께 수원의 위대한 변화를 이끕니다. 리빙, 쇼핑, 비즈니스를 한 번에 누리는 밀라노 스타일 주거복합 타워 파비오 더 시타. 7월 오픈 예정. 문의 031-221-2228 시공 태영 건설. 우와, 파티마 씨 발표 잘하던데요? 이 정도 기분이죠. 김일병, 파이팅 하자, 파이팅! 네, 솜차의 상대님. 언니, 수잔나가 머리 예쁘게 해드릴게요. 고마워, 수잔나. 다양해서 더 가치 있고 다르니까 더 재미있는 요즘 문화는 다문화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5.9 MBC 라디오. 그거 알아요? 뭐요? 잠시 후 4시 5분부터 정선이랑 문천식이랑 하는 지금은 라디오 시대가 방송된대요. 아따, 재밌겠네. 일보대 허리 펴세요. 여러분은 지금 박준영, 정경미의 두시만세를 듣고 계십니다. HLKV MBC 라디오 두시만세 자체방영 초대석. 오늘은 23년 만에 다시 나타난 그룹 자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자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4305님이 되돌아온 환상의 콤비 자자. 성상진님이 원상님 저는 자자가 원상 복구돼서 너무 좋네요. 원상님. 원상님 원상 복구돼서. 예. 자, 자체발광 토크 두 번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자의 유영 종원상은 다시 뭉치기 전에도 아주 잘 살고 있었다. 좀 전에 아까 유영 씨는 일단 교수님. 네, 벌써 7년째 대학에서 K-POP을 가르치는 교수님으로 지낸다고. 교수님. 예, 이러고 보면은 또 굉장히 수업하실 때는 날카롭고 좀 냉정하고 이러실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완벽주의라서 저희가 공연 제작을 하기 때문에 공연을 하기 위한 A부터 Z까지 과정을 모든 수업에 다 해서 결과물이 공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좀 많이 예, 간간하게. 그러면은 저기 출석 안 하면 바로 F겠는데요. 그런 느낌인데요. 또 애들이 이 과목은 너무 출석을 잘한답니다. 재밌어서? 네. 공연을 해야 되니까. 공연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뭔가를 만들어내는 걸 아이들도 그쵸, 좋아할 그쵸. 거니까 에이. 결과물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원상님은 어떻게 지내셨었습니까? 저는 열심히 살아왔죠. 네. 열심히 살아오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사업을 많이 했는데 다 망했어요 그냥. 사업을 이렇게 네. 보니까 뭐 의류 사업도 있고 휴대폰. 네, 휴대폰 매장 딱 이제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휴대폰 매장 차렸는데 단통법이라는 게 생겨서 이제 휴대폰 매장도 했었고. 네, 매장도 예. 했었고 다 하다가 제가 이제 지금은 향수를 하고 있어요. 향수요? 네, 향수. 사업. 네. 이건 향수 어떤 건? 잘 되고 있습니다. 향수를 만들어서 네, 제작했습니다. 메인 래퍼와 향수랑. 네. 메인 래퍼와 휴대폰도 뭐 그렇게 어울리진 않습니다만 네. 메인 래퍼와 휴대폰이면 요금제 같은 거 다 외우고 다니셨겠어요. 네, 아니, 요금제도 다 그걸로 랩으로 딱 했었고 뭐 A 요금제, B 요금제. 고객님들한테 딱 설명을 하면은 다 사가시더라고요. 근데 고객님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데 이게 약간 안 좋은 게 있어요. 네.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 폰 장사를 하면 폰팔이라고 막 그런 어머나. 인식이 있어서 예, 그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남긴다라고 생각해서 단통법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안 좋은 인식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나쁜 이미지들이 좀 약간 있었군요. 약간 사기꾼 기질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네. 지금 그 얘기를 괜히 하신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괜한 얘기했다. 괜히 그러니까요.
그래서 망했나? 그래서 망했나? 어쨌든 향수를 하고 계시는 네. 조원상 씨. 지금 조원상 씨가 얘기하신 것은 저희 MBC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유영 씨. 야, 미리 말렸어야 된다. 지금. 깜짝 놀랐어, 나도. 쳤어야 돼, 이렇게. 그만큼. 그런 인식들이 좀 있다. 네, 네, 다들 네. 그렇진 않지만. 근데 그렇죠. 유영 씨. 네. 유영 씨는 그 사이에, 어머, 난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네? 뭐가요? 결혼을 하셨어요? 네. 네. 왜 믿어지지 않을까요? 아니 진짜 너무 아가씨가 되네. 결혼도 하시고 이제 교수님 생활도 하시고. 네. 예. 그럼 결혼 언제 하신 거예요? 저 좀 늦게 했어요. 그래서 작년 했어요? 아니 작년 아니고 6년, 16년에. 16년 한 4년 전이네요. 4년 전에. 네, 연애는 오래 했고 예. 네, 결혼은 늦게 해서 그래서 네, 오래 하셨고. 그럼 어떤 분이랑 하신 거예요? 그냥 일반이에요. 그냥 평범한. 어떻게 어디서 만났어요? 그냥 모임에서. 왜 이렇게 수줍어 하시죠? 아까 그러니까. 교수님 이미지와는 다르게 네. 갑자기. 교수님. 네. 어떻게 결혼하시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첫사랑 이런 얘기처럼. 교수님. 그냥 뭐 모임에서, 무슨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도 얘기해 주세요. 아니 뭐 모임에서 만났는데 신랑이 엄청 적극적으로 대시했어요. 그랬겠지. 그래서. 저였으면 안 했어요. 왜였다. 원상님. 그래서 다, 이제 결혼하신 지 4년 차. 아직 네네. 신혼이네요, 그럼. 그런가? 근데 연애를 오래 해서. 한 얼마 했어요, 연애는? 연애까지 한 10년 했어요? 1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8년? 아니요, 8년 정도. 연애 8년? 총? 4년, 4년. 에이, 4년, 4년? 난 연애만 에이, 8년 했는데. 그게 뭐 거의 10년 차에 결혼했어요. 연애 10년 차 거의. 진짜 조금만 덜 사귀었으면 아니, 됐다. 자 그리고 이제 조원상님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네. 아리따운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오 공개하셨어요? 자자로 활동을 다시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친구가 뭐라고 하던가요, 원상님? 솔직히 많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또 유명해지면 이제 날개 달고 도망갈까봐. 그런 건 아닌데. 걱정 마세요. 그럴 수도 있겠다 정말. 근데 영희 누나가 걱정하지 말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요. 제가 원래 네.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맞아요. 지금 8년 만난 여자친구 8년 만났어요. 어머. 네. 그래 지금까지도 제가 신혼 같아요. 만날 때마다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네, 지금 준비를 원래 작년에 준비했었는데 좀 약간 틀어져서 네. 올해는 결혼을 할까 생각. 올해는 뭐 한 가을이나 겨울쯤에. 근데 또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뭐 미뤄지면은 어떻게 되나. 그래서 원상 씨 이렇게 보니까 네. 부인 말 참 잘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누나 말도 잘 듣지만 그냥 여자의 말을 잘 듣는 아이예요. 에이, 우리 누나 말은 안 들어. 결혼하면 좋아. 그리고 진짜 이번에 나이 들어서 다시 만났잖아요. 네. 원상이를 되게 다시 보는 기회가 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철딱선이 없고 그냥 그런 애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가정적이고 정말 여자친구 전화를 수시로 너무나 다정하게 정성 들여 받아주고 그런 모습이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전화 안 오나? 유영 씨는 어떻게 그럼 신랑이 참 본인 말을 잘 들어주고 뭐 그런. 그럼요. 분이. 저는 다 제 말을 잘 듣는 사람. 사람만 휘어 잡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주위에 두지 않기 때문에. 아니야. 사실 아니야. 그냥 자자가 1집에서 2집 넘어갈 때 유영 씨가 이제 탈퇴하면서 자자가 이제 해체가 결국은 해체 수술을 받게 됐는데 네. 그때도 그 소속 사장님이 유영 씨 말을 듣지 않아서 유영 씨가 뭐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들이. 사장님이 있어요. 말을 듣지 않아서. 그럼. 정확히 짚고 계시네요.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서.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맞습니까? 에이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까? 네, 그건 아니고.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유영 씨는 2008년에 솔로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쇼케이스 사회를 문천식 씨가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친분이 너무 잘 봐주셨었어요. 네, 원래 친분이 있는 친분은 없었고 그냥 비즈니스 행사로 왔는데 그게 저거였어. 근데 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요걸 한번 좀 물어봅니다. 예, 그 작사가로도 계속 활동을 하셨어요? 유영 씨가 간혹 또 이제 제가 막 활발하게는 아니고 그냥 작곡가들하고 친분이 네. 있는 작곡가들이 곡을 쓸 경우에 좀 의뢰를 받아서 그럴 경우에는 좀 작사를 했었었어요. 이게 스페이스 A의 루루 씨, 네네, 노이즈 한상일 씨가 이제 음반을 낼 때 같이 도움을 주셨다고. 네네. 예. 계속 음악 활동은
그러니까 필드에는 안 뛰는 거지 이제 본인 말대로 계속 옆에는 계속 계셨어. 이쪽 일은. 예. 그리고 이 조원상 씨 그때 슈가맨 출연했을 때 어머 무슨 40대가 저렇게 춤을 잘 춰?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꾸준히 TV 보면 혼자 댄스 연습을 좀 했어요? 아니요.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전혀 춤하고 음악하고 TV 음악 프로는 전혀 안 봤었어요. 그래 원래 그런 거 있어. 누나가... 나도 내가 개그 안 할 때 개콘 안 봤어. 똑같은 거야. 그래 맞아. 그래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 가수가 아니니까 맞아요. 가요 프로를 잘 안 보는 거야.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노래 모른다고 하니까 누나는 이제 K-팝 쪽을 전공을 하고 저는 아예 안 들으니까 저를 약간 아예 담 쌓고 살았구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네. 담을 딱 쌓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스물 초반 20대 초반 때까지 춤을 오래 춰가지고 그게 이제 몸에 다 기억을 하던 거예요. 예. 체력만 안 됐지 몸이 다 기억은 하고 있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지금 문자들이 많이 오는데요. 파리공사님이 지금은 제 차를 끌고 다니지만 버스 안에서는 매일 들어요. 어찌나 중독성이 강한지 오늘 무조건 꼭 틀어주세요. 무조건 들어봅니다. 네. 자자의 노래입니다. 버스 안에서 In the Bus. 조선시대 궁중음식을 관리한 곳은 성원. 해물파전, 녹두전, 잡채, 김말이, 호떡튀김을 간편하게 먹고 싶을 땐 아, 사홍원. 제대로 만드는 식품 전문기업. 정답은 역시 사홍원이죠. 맛있는 시작 사홍원.
광명의 중심 하안동에 명품 지식산업센터가 찾아옵니다. 추진 중인 1호선 연장선과 인천 2호선 독산 연장선의 쾌속 교통망, 업무의 편리함을 더해줄 혁신 설계까지. 광명 하안동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여는 현대테라타워 광명 지식산업센터. 문의 02-2025-8888. 현대엔지니어링 6월 오픈 예정. 더우시죠? 저 윤계상이 마운티아의 마다할 수 없는 시원함을 준비했습니다. 피부에 닿을 때마다 마운티아 아이스 티셔츠로 시원하게, 햇빛이 쏟아질 때마다 마운티아 쿨팬츠로 자외선 걱정 없게. 자, 그럼 나가볼까요? 마음 가는 대로 마운티아. 차량 유지 관리 걱정은 그만. 렉서스가 법인 전용 프로그램인 오토케어리스를 선보입니다. 월 이용료만으로 번거로웠던 차량 관리 걱정은 덜고 비즈니스의 품격은 더하는 앞선 비즈니스 라이프의 기준, 렉서스 오토케어리스. 6월 한 달간 특별한 혜택 제공. 렉서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집에 있는 날이 부쩍 많아진 요즘 오늘은 또 뭘 해먹지? 영월 곤드레 어때요? 부드러운 식감과 어디에나 어울리는 만능 재료. 곤드레밥, 곤드레국, 생선 조림까지 그 어떤 요리와도 잘 어울리니까. 오늘 요리는 맛있는 영월 곤드레. 맛있다. 질병의 고통을 멀리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추구합니다. 이름을 알리기보다 품질을 앞세우며 전문 의약품 개발에 땀 흘려온 환인제약. 당신 곁에는 언제나 환인제약이 있습니다. 동서 동서 거의 동서의 환인제약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경북 예천군 통명에서 모를 심고 나오면서 부르던 돔소 소리입니다. 돔소 소리가 나그 달랑 해로와 돔소에 돔소 돔소 하는 소리가 돕소 돕소 하는 말처럼 들리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환인제약 협찬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자와 함께 추억을 곱씹어봐요. 버스 안에서 생긴 일 소개해드립니다. 자, 먼저 8976님 조원상 씨가 좀 소개해주세요. 네. 몇 년 전 버스 안에서 더워서 문을 열었는데 제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려서 제 뒷좌석에 앉은 사람에게 자꾸 닿았나 봐요. 뒷사람이 말은 못하고 해서 돌아왔더니 자기 얼굴에 머리카락이 닿아서 간지러워서 그랬대요. 너무 미안해서 중간에 내렸어요. 이때 둘이 남녀였으면은 네. 그렇죠. 샴푸향이요. 좋은 샴푸 쓰시나 봐요. 아니면 어제 머리 안 감으셨나 향기가 봐요. 향기가 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낯선 이에서. 6032번님 미영 씨. 버스 안에서 있었던 일. 관광버스 맨 뒷좌석 가운데에 앉았던 언니가 버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쭉 밑으로 미끄러졌어요. 그때 언니는 턱이 안전벨트에 걸렸어요. 아이고야. 굉장히 아팠겠지만 다들 웃기만 했네요.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조심해야 진짜. 돼요. 네, 김한영 님이 버스 기사입니다. 요즘도 종종 겪는 일인데 밤에 막차를 운전해서 차고지에 들어가면 간혹 의자 깊숙이 앉아 자고 있는 분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특히 여성분일 때 건드릴 수가 없어서 깰 때까지 소리치고 온갖 방법을 구사해서 본의 아니게 노래를 크게 부를 때도 있습니다. 종점까지 많이 갔었어요. 힘들 수 있다. 예, 3602님. 네. 네. 예전에 고속버스 터미널 근무 퇴근길에 좌석버스를 탔는데요. 맨 뒷자리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데 핸드백에 긴 끈이 옆에 앉아있는 남자분 목에 걸려서 황당했죠. 그분은 목에 목을 졸리다가 킥킥대고 난리였습니다. 와, 이거 시트콤인데요. 네. 김상수님 좀 소개해주세요. 학생들이 가방 들고 그걸 들어줬잖아요. 예전에 버스 앉았을 때. 근데 학생에게 학생 그 가방 줘 했더니 학생이 어머 아저씨 가방 제 거예요 하고 뒤로 가버리더라고요. 저의 인상이 좀 껄쩍지근했나봐요. 오해가 있었네요. 소개된 분들께 꽃바구니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아, 정말 빠르다 시간.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그러니까 소개 못한 것도 많은데. 아쉽네요. 오늘 어떠셨는지요 우리 원상님. 아, 진짜로 이 생방송 하다가 이제
실수도 많았는데 정말 재밌네요. 이게 생방의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수 안 했어요. 실수가 아, 뭐가 있었어요? 네.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유영 씨는요?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생방송으로 하니까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고 네. 앞으로 혹시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앞으로 주업들이 있으니까 좀 병행하면서 근데 또 이렇게 준비해서 나온 만큼 그냥 또 지난번처럼 그냥 갑자기 쓱 사라지진 않고 그래서 꾸준히 맞아. 한번 열심히 활동해 보려고요. 되는 대로 네. 자자표의 또 어떤 댄스를 한번 기대해 보고 싶어요. 6월에 기대해 주세요. 6월이요? 예, 준비하고 계셔. 네, 보니까 조혜영님이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또 나와주세요. 박민서님 왔어도 들려주세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예. 자자의 왔어 요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등이 고맙습니다. 조심하세요. 포레버. 포레버.